고마대 WGS 엑싯 1세트 에이전트 픽 확인해 보시죠. 세이지를 일단은 둘 다 넣을만한 팀들이긴 한데 네. 일단 아임레디와 박난이 일단 세이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역시 하시라가의 레이즈 투엔티리 서스틴 원래 이런 조합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감시전을 배제했네요. 네. 자, 먼저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망사까지 준비하다가 진북이 오 우클릭. 아 근데 에임이 두 번째 선수가 네. 약간은 반응이 늦었고요. 이거는 한이 본인이 몸을 내주면서 에임을 흔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플레이인데. 자 진북이 너무 쉽게 막았네요. 진북이 막 망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한이 잡기는 애매한 오더였고 한은 그냥 시선을 끌어주는 거였다면. 뒤에 들어왔다 하시라가 잡았어야 되는 그쵸. 작전이었는데 연결 라인과 윈도 쪽에 나오는 게 일단 문제가 되겠지만 한이 이거 되게 영리하게 잘했습니다. 자 셀리까지 빼고 와주고 있고요. 5대 3입니다. 근데 문제는 붙으면은 네 이게 걱정됐던 라운드인데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5대 3이라 사실 한이 하고 싶었던 플레이는 베이스 라인들을 하나 잡고 변수를 만들었으면 베스트고 헤븐이 열렸을 텐데 B메인 스택을 통해서 아니란 거 알고 야 근데 한의 에임은 진짜 아 이것도 네, 대박이긴 하네요. 이거 진짜 순수 에임으로 밀었던 게 서플라이 선수가 일부러 섬광이 안 막는 각도에서 더블로 보자고 해서 약속을 하고 있던 자리인데 반응도 하기 전에 원탭이 간 거라 이거는 찍고 나갔는데 네. 정확하게 헤드를 긁고 나가가지고 오 방난 이러면은 헤븐 회수하면 부활 가능하거든요. 그쵸? 자 셀릭 살렸어요. 아 이거 우주장벽을 그냥 쓰고 나서 10년을 걸어야 되겠는데 왜냐면 XPP가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죠 우주장벽 쓰고 나서 경사로 해서 시간을 끌리게 만들고 경사로 패스해서 들어오면 뒤에서 지진강타 자 손포로 들어왔습니다. 지진강타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실반이 방난 잡았고요. 교환됩니다. 이거 위치 뻔하긴 한데 어 놓쳤어요. 셀릭 실반 잡았고요. 셀릭 등 뒤로 오 셀릭 이거 우주장벽 뒤로 들어갔습니다. 장벽 왔다 디디디디 해체 아 해체 됐어. 경기 꼬이네요.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B 메인에 있던 오퍼가 지금 A까지 갈 리는 없고 가봐야 미드인데 야 이건 좀 위험하죠. 자 이거 와 놓치지 않았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갔어요. 설마 자 쇼트예요. 백업 와요. 같이 칼폭 아 백업 아니 한이 근데 대박은 셀릭보다 지금 진뽕이를 먼저 잡고 더블킬이에요. 그렇죠. 잡고 돌려서 이거를. 잡고 죽긴 했는데 펠릭스의 더블킬이 나왔고 헤븐 쪽에서 놓쳤습니다. 브레이킹 안 걸렸어요. 자 위치 알고 있거든요. 시간도 없습니다. 오한 원샷. 한이 대박은 대박인데 설치자. 시간. 설치인데요. 설치인데 됐습니다. 나올 때. 잡히면은 자 이러면 오퍼여서 총기도 바꾸기 애매해요. 총 사운드 때문에. 자, 펠릭스가 지켜냅니다. 백업 기다렸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진강타까지 누르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진북이가 마중 나왔어요. 그렇죠. 지진강타 쓰고 거기에 피해망사까지 덮여줍니다. 하필 타이밍이 데미장실에 맞물려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나마 네. 깜짝 놀랐죠. 오, 올라갔죠. 다시 설치. 이게 탑이랑 같이 나가면 오 셀릭 할 거다 했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끊어냈죠 셀릭이. 와 진붕의 에임 좋아요. XPP 더블을 막아낼 순 없었습니다. 이게 진붕이가 진짜 영리했던 게 상대 여진각의 이펙트로 일부러 가려진 타이밍에 나갔더군요. 또 피킹이 자 지진강타로 밀어냈고요. 사이트 진입합니다. 와 근데 이거 브레이트 그냥 예, 방만 자 셀릭이 XPP 잡았습니다. 2대2. 아 오늘 WS가 깔끔하게 잡지를 못하네요. 근데 이게 펠릭스가 오늘 감이 좋아가지고 보긴 봐야 돼요. 있는 거 알았죠? 자 송소리 들렸습니다. 예 이거 펠릭스가 오늘 감이 좋아서 모릅니다. 스킬도 있거든요. 어쨌든 벤트에서 올라오는 거 오프라 변수가 있고 설치가 아직 안 됐고 결국 A다리가 안 맞네요. 연패를 끊었습니다. 자 에임 살짝 돌려서 막아줬고요. 와, 어떻게든 이약 물고 버텼어요. 이거 피해망사 플라이 더블킬.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봉쇄의 압박감을 느끼고 빼는 타이밍에 그 뒷덜미를 제대로 물어가지고 이거는 배짱 해체 되죠. 아하 실반도 잡혔고요. XPP까지 가면서 9대1이 됐습니다. 실반이 서플라이 잡았고요. 그나마 이 점을 안고 가는 거는 다행입니다. 왜냐면 네. 11점을 줬으면 피스톨 라운드 지면 끝이었는데 요건 잘 매듭을 지어야죠. 자 무거웠던 하시다가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라운드를 가져온 건 다행이에요. 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늦어요. 네. 네. 어?
아, 근데 확실히 레디는 일단은 해부는 안 먹히면은 리테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네. 자, 클래식 근데 보컬... 이 사이에 지금 미드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하니. 상태에서 여기까지 먹힌 거라.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다시라와 하니 각각 킬을 기록합니다. 이러면 후안전 좀 분위기 살릴 수 있어요. WZ 섹시 이긴다면요. 아, 한과 아시라. 네. 자, 그리고 메인에 둘이 빠져나가 있어요. 진붕이가 잡힙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방난. 뒤에서. 방난 둘. 트리플 K. 잠깐만요. 이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네. 그나마. 네, 방난 너무 잘했네요. 네, 왜냐 길게 봤을 때 지금 저렇게 스펙터 두 자를 떨군 것도 잘한 거지만 본인들이 부활 포인트를 당겼다는 거예요, 방난이.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아임레드 저지거든요, 사이트 안에. 중요한 건 레이즈가 하시라가 잡힐 30.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진봉이가! 그러니까 진봉이를 럴커로 쓰기 위해서 크게 돌리는 건 좋았고. 아, 총구. 자, 아임레드가 방난 잡았고요. 오히려 시간만 끌면 돼요, 아임레드는. 하늘 셰리프. 시간만. 자, 뒤 옵니다. 한이 잡아줬어요! 에임으로 막네요. 네. 너무 시간 많이 끌었어요, 아임레드가. 네, 제가 그래서 럴커로 진봉이를 쓰는 건 좋은 선택이지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불안 요소를 말씀드린 게 오마도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데 경기가? 이런 느낌이 들 네. 때가 됐거든요, 이제. 이게 이상하죠, 근데. 네. 이것도 진짜, 이상했어요. 이거 많이. 네. 잠깐 총기 이거 뭐예요? 잠깐만요. 그렇죠. 이 어려운 경기를 지금 근데 결국에는 고마는 이거 지면 잡았어요. 그게 지면, 오딘이거든요. 이거 지면 난리 납니다. 이거 석가래 쪽에 오딘 이렇게 경기가 다시? 봤어요. 이거 못 샀어요. 근데 이거 오딘인 거 알면은 그냥 위아래 W 보면은 지진강타도 있고요. 이거 그냥 스킬 다 누르더라도 이기는 게 맞아요. 이거 갓딘인데 스마이트 옷. 근데 위아래라 이게 정말 위아래는 힘들어요. 얘 1자면 모르겠지만 위아래 1대2는 이거는 이기기가 헤드 따당 아니면은 5포인트도 찾았고요. 네, 시간 많이 끌립니다. 제가 보기엔 변수는 지금 그렇죠 서플라이였는데 교환. 자, 3대3이고요. 황쇼트! 아임레드! 아임레드가 해줬습니다. 기계같은 에임이었어요 방금. 네.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격 봉쇄. 자. 시간 끄는 용이에요 그냥. 스크린 룸 쪽 장벽 파괴시켜주고요. 실반이 들어옵니다. 보였어요. 알아요. 이거 뻔해요. 위치. 자, 셀릭 뒤쪽 빠지나요? 하시라 킬! 한! 하시라! 펠릭스! 펠릭스가 진짜 오늘 중요할 때만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반응! 부활시키고 바로 에임 쫓아간 거야! 하시라! 이거 크네요. 이거 큽니다. 11대8까지 쫓아갑니다. 오늘 아임레디가 진짜 반응이 진짜 좋네요. 먼저 들어가서 녹음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하시라 잡혔고요. 자, 석가래에서 실반 펠릭스! 교환됐습니다. 네, 백업 왔어요. 그렇죠. 자, 아임레디 대기 중. 근데 아임레디 마샤까지 지진강타 누르고 일단은 부활도 활용이 안 됐고요. 자, 와요. 진봉이 다가오거든요. 충전이 필요해. 이거 예상할 수 있을지. 알라봇. 먼저 끊깁니다. XPP. 근데 진봉이가 뒤를 이미 열어놔서 앞뒤를 잡아야 돼요, 이거는. 안 싸워줘야죠. 진봉이 안 싸워줘야죠. 펠릭스가 XPP를 잡아내면서 매치 포인트로 드디어 끌고 갑니다. 이쪽에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특히나 지금은 방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방난 알고 있어요. 방난이 먼저 잡아줘야 돼요.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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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린 잘못 들어왔어요. 이거 이러면은 연장으로 해서 갑니다. 이거 그냥 장벽 올리고 뛸 생각이죠. 봇 제거 안 됐습니다. 근데 헤드 맞았어요. 원샷으로. 체력 많이 빠졌죠. 하시라. 이거 머리 조심해야 돼. 머리 숙이고 가야 돼요. 각 벌리면 안 돼요. 이걸. 이건 예상하지 못할 위치. 근데 방난의 트리플 킬. 교환의 셀릭. 부활도 있어요, 방난. 여차하면 그냥 부활 베이팅 가능하죠? 네. 이건 부활해야죠. 네. 속도감 있게 들어가다가 방난의 트리플 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자, 같이 해야죠. 같이 가죠. 네, 방난이 일단 너무 잘했어요. 자, 이런 무조건 피 갔다. 네, 메인상, 메인상. 자, 메인쪽, 진북! 실반? 트레이드 됐어요. 너무 많았어요. 네, 둘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하시라도 위험해요. 측면. 자, 방난 1킬 더 하면 부활 또 와요. 잠깐만요. 너무, 서플라이. 이거를 맞았어요. 트레이드 됐어요. 네, 페닉스가 너무 잘 남아졌고, 또 여기 부활! 부활이 왜 또. 연장전에 부활을 계속 써요!
꼬마가 1세트를 14-12로 가져갑니다. 브릿지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 고마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미드 쪽에서 연계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압박을 계속 심어줬죠. 심리전이나 성황폭발 연계나 서로 베이팅하는 위치들이 연습량이 많았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전이었고요. 네, 앞으로 더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요원 선택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펠릭스 선수와 아임레디가 각각 소바를 선택했습니다. 감시자가 일단은 WSA는 없네요. 없이 투척구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타격대 투척구대 아스트라 양쪽은 동일하게 사용해집니다. 진부기 선수까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은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레이즈를 쓸 거면 봤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쉬야 닌자. 야, 셀릭은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예, 총알이 없었던 그 턴에 그냥 얼굴에다가 어이고. 서로 장전하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가슴에 정확히 그냥. 예. 자, 그런데 연막 안에 실반. 이거 실반이 와, 영리의 연막 플레이가 이나우시. XPP의 실반의 플레이. 결국 피소를 가져가는 WGS 엑시즈입니다. 차고에 나와 있는 방난. 네, 이게 서플라이가 경갑이라 각을 다 지우고 들어가서 이거는 사이트 안에 빠진 거 말고는 사이트 안에 이쪽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서플라이. 자, 롱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자리는 좋아요. 양쪽. 아레스! 방난. 이러면 해체 묶고 위에서 봐주죠. 이거는 사실. 네, 이거는 어렵죠. 네, 힘들어요. 자, 살짝 돌렸고요. 다리만 맞아도 갑니다. 가려놓고 뛸 준비해야 돼요. 하시란. 네. 중력의 샘. 네, 이게 예전에 오맨 시절일 때는 그나마 뭐 기다리고 있는 감시자가 막 멀티킬 하거나 이러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스트라가 되고 나서 더 맞기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커넥 연결부까지 B 다 내줘야 됐었기 때문에. 와. 저 지진광탑까지 투자했습니다. 이거는 설치하고 해체자만 방해하려고 그냥 애초에 봉쇄부터 세팅을 한 거라서. 오이고. 무단횡단. 근데 아이레드가 뒤를 노립니다. 네. 이건 좀 조금은 아쉬웠죠. 예, 좀 급했고. 아하, 셀릭. 오! 자, 하시라가 셀릭 잡았고요. 페인트탄. 자, 진북. 데미 장식 하시라가 진북이를 정리합니다. 던진 실반. 내주고 이거 따라올 때. 조금 욕심냈네요. 따라올 때 오퍼샷을 잡겠다 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하나 더 잡으면. 자, 사냥꾼의 분노. 야, 근데 이거 하니 이거 그냥 빼야 될 것 같은데. 칼포로 들어와요. 나는 한이다. 예, 안 돼요 한이어도. 예. 자, 그런데 XPP 상대 위치 알고 있어요. 진북이. 자, 우주 장벽 활용해 줍니다. 셀리. 다치기 전에. 자, 아임레디가 이렇게 되면 동수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게 메인을 잡아먹혀서 제가 보기에는 호흡만 맞으면 오히려 하시라 쪽에서의 에임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메인 의심 안 하고 차고 라인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뒤통수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 위시 보니까 차고 같다 이 생각이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와. 자, WGS 액션! 오더는 좋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해놓으면 오더하는 입장에서 갈 곳을 잃어버리는. 근데 안 빠졌어요. 드론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거 너무 과감했죠. 야, 이건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드론에 쏘고 있는 소바가 제외하고 나머지가 질렀다고 생각을 해서 소바 잡으러 간 건데. 아, 이거 이번 라운드 좀 아쉽겠는데요. 오퍼도 떨구고. 자, 상대 돈은 초기도. 많으니까. 네. 돈은 뭐 오퍼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A쇼 쪽에. 네. 전진해서 들어갔다가 결국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쪽을 그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드론 사운드에 과감하게 나갔다고 보기에도 되게 좀 애매했던 부분이 절대 혼자서 작업할 리가 좀 없죠. 예. 그리고 눈으로 봐도 여러 명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자, 럴킹 중이거든요. 서플라이. 서플라이 위치를 몰라서 이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거든요. 오, 못 나오게 지켜주는 거예요. 네. 네. 자, 우주 장벽 갈라줬는데 아임레디가 방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가 잡았어요. 서플라이? 잠깐만요. 이런 위치 확정이고. 자, 사냥꾼의 분노.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거든요. 수풍은 살았고 서플라이가 잡아냅니다. 이게 차고를 근데 먹은 건 아니니까 이거 그냥 배짱 해치가 답일 것 같은데요. 자, 절반했고요. 실반이 서플라이 또 잡았고. 풀릴 때 실반. 자, 근데 셀릭 어디까지 나오죠? 어이? 자, 폭발보스 갔습니다. 하시라는 숙격화살. 근데 문제는 스파이크가 잘못 배달됐거든요? 네. 네, 아예 그냥 적진한 목판에
배달 서비스가 돼가지고. 자, 셀릭, 셀릭, 셀릭이 뒤가 중에. 아, 셀릭이 이겼네요. 잡았어요. 먹고 갔는데 문제는 다 죽었어요. 아하. 네, 이건 사실 셀릭이 윈도우를 이기는 순간 가능성이 많이 줄었죠. 자, 우르르 몰려왔고 결국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간 고마입니다. 킬조이가 잘 숨었거든요 이거. 자, 그런데 정찰용 화살이 찍히긴 했는데 실바니 서플라이 잡아냅니다. 포바예요. 숫자에서 밀려요. 스팅어, 스팅어. 야, 탄창 알차게 다 썼거든요 지금. 자, 근데 펠릭스가 2킬. 아, 근데 진짜 보스바이가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스코어적으로 유리하니까 한번 질러본 건데 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C에 마나에 둘이고 보통이 연막에 한 명 있으니까 거기 찌르자는 오도가 나온 거죠. 자, 체력 15 남았어요. 설치되었습니다. 이러면 셀릭은 마샤샀다가 좀 낭패를 받죠. 포바치게 되면은 점프 클릭. 아, 같이 와요. 와하, 하시라. 레드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뒤를 또 보고 있어요 엠레디가. 근데 그 뒤에 뒤? 그 뒤에 뒤? 뒤? 이미 사이트는 뚫렸고요. 너 뒤에 아, 뒤? 아, 이거는 아, 오히려 뒤통수가 열립니다. 예, 한 명 잡았으면 다 했죠. 아하. 전부까지 줬고요 이거는. 메인 쪽을 갖고 있긴 한 고마지만 총기 차이가 납니다. 뒤가 애매하니까 어? 앞을 확실하게 밀겠다. 오! 줌도 안 하고. 어이, 마샬은 원래 이런 쏘는 맛이 있죠. 줌 안 하고 땡겨도 맞기 때문에. 자, 셀리 슈퍼 세이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 하시라! 이거를 와, 단차로 진짜? 이걸 이용하면서. 자, 그런데 차고에서 서플라이가 아임레드를 잡아내는데요. 오? 오? 한 총기 바꾸면 몰라요. 한약군의 문도. 그리고 아, 걸렸어요. 맞아, 걸렸어요. 절반. 몰래 지나가려다가 이거 모르죠. 오토구요. 예, 모릅니다. 이거 성문 작업해야죠. 자, 드론 보내줍니다. 근데 하필 맛 이게 오퍼라서 각 지금 한 번에 피킹 안 되면은 예, 들어가야 자, 돼요. 그냥 찍히긴 이거. 했어요. 쇼티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쇼티 이거는. 쇼티. 와! 짱티 짱티. 야, 이건 좀. 야, 알차게 모든 샷이 다 들어갔어요. 봉쇄 리테이크를 막으려면 럴커가 대활약을 하거나 밀거나 밀려 나가곤 한데 아, 두 번째 쇼티는 좀 자, 근데 자, 이대 교환이고 와! 대박. 와, 한 진짜 잘 놀다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대박이네요. 봉쇄 끼고 잘 놀다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임레디가 왔죠. 네. 기다려. 충격 화살. 골고루 맞췄어요. 하나 더. 진보이가 하늘 잡았고요. 자, 여러분 균열로 한번 버티고. 자, 아임레디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균열 때문에 한 번도 못 뛰고 시간이 안 되고요. 아, 결국에는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본이 애매해서. 지금 이제 뭐. 이거는 뭐가 보였나요 지금? 네, 뭐 빈보님이어서 못 봤죠. 네, 한 잠깐 쉬었다 가야죠 여기. 네. 휴게소. 같이 교환됐고요. 윈도우 쪽까지 점령. 우주장 벽입니다. 네, 이미 나와 있어요. 위치도 알고 있고요. 다 튀기 전. 여. 한. 한이 물이 올랐어요 지금. 와. 아, 거의 가위손인데요. 네, XPB가 적긴 했는데. 결국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드는 WGS 엑시트입니다. 세 번째 세트 요원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플라이는 킬조이를 선택했고요. WGS 엑시트는 KO가 없습니다. 강난이 KO. 네. 자, 지금 나무 라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흔들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기라는 거죠. A 숏을 열어놨는데. 와, 살았어요. 쥐구멍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체력 2. 마주했는데 바로 그 다음 시선 자체를 숏으로 옮겨서 한 명을 잡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정보 기다리다가 접었습니다. 심지어 살았고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장전하는 타이밍이 네. 달려들어요. 팬티들까지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자, XPP 대기 중. 아, 중요해서 타이밍도 좋아요. 좌절이죠. 네. 백업 시간을 벌었다는 게 그리고 포인트예요. 자, 한이 진부이가 잡아냈고요. 저지에 어그로가 끌리니까 네. 또 이 헤븐에서의 한 에임 때문에 XPP는 여기만 보면 돼요. 네. 네. 시간이 많이 끌렸고 벌써 40초 아래로 떨어졌는데 알아도 아하. 알아도 예. 총기 업그레이드. 네. XPP 재밌겠네요. B도 지금 사이트 안에 메꾼 게 어차피 봉쇄 이거 백보트 라인드까지 못 채운다는 생각이 지금 안에 메꾼 좋아요. 거고 미들 아예 오픈해놨어요 지금. 자, 이게 데미 장식을 믿고 리테이크 할 거고. 아, XPP. 저지 아, 너무 매서워요. 아, 네. 자, 근데 펠릭스가 네. 킬을 기록했고요. 데미 장식 있거든요. 안으로 이게 문제죠. 아, 셀릭을 데려갑니다.
어 부드러웠죠 이거. 예, 게다가 폭발팩을 밟고 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어요. 하시라. 아, 놓치지 않네요. 에인 돌아왔네요. 에인 돌아왔어요. 네. 예. 자, 봉쇄를 쓸 텐데. 자, 근데 XPP가 진북을 데려갔습니다.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자, 일단 뒤쪽 빠지고요. 시간이 아직 많아서. 네. 구속될 줄 알고 따라가는 건데 구속이 됐는데 달콤한 욕이죠. 네, 그렇죠. 이거 가면 안 돼요. 아! 어! 네. 자, 2대 1. 이거를 못 지켜줬어요, 실반. 자, 일단 한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쉽진 않아요. 네, 시도는 해야습니다. 네. 어차피 크레드는 쌓아놓은 게 여유가 있고 칼폭도 있기 때문에 상대 크레드 말린다는 마인드로 한이 지금 들어가서 총기를 하나로 떨어뜨릴 거고요. 아, 네. 서플라이가 이번 라운드에서 3킬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자, 우주 장벽입니다. 붙으려고, 붙으려고. 자, 내려와 있어요. 뒤로 붙어요? 탑탄탄, 탑탄탄 데미지. 와, MLD. 야, 우주 장벽 아늑하죠. 야, 이거 역으로 이용해. 우주 장벽 역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아. 엎드려 있는데 살리질 못합니다. 오딘으로 막 긁어주고 있고 진동이까지 잡힙니다. 갔어요. 결국 셀링만 남아 있고요. 어지러 마무리. 야. 드론이 왜 이 타이밍 여기서 근데 나왔는지. 그냥. 근데 에이메인 둘은 모를 수가 있어요. KO. 자, 박난. 와. 자, 플래시 드라이브로 시간 벌어주고요. 셀링도 그, 실반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비가 뚫리는가 싶었는데. 어, 이걸 아임레디가? 이걸. 오! 오! 저는 이거 나가는 거 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네. 원탭을 내요? 진봉이도 생각했던 게 장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 보시면은 장전하겠지 했는데 그 타이밍에 막발로 이거를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에이 메인 쪽에 여기 스파이크다. 그쵸, 스파이크 떨어졌다. 와, 시간도 진짜... 이거 돌리기 힘들어요. 먹고 가야 돼요. 저렇게 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 와, 이 타이밍에 나와서 스파이크를! 그러니까 한도 아는 거예요. 한 명만 잡으면은 어차피 돌릴 시간 안 된다! 와. 자, 크게 돌아갑니다. 자, 하시라, 이거 인내 싸움이에요. 누가 기다리느냐? 아, 우리도 안전하게 뒤로 돌아갔네요. 아, 이메디가 박날 또 잡았고요. 아임레디가 흐름을 이거를 와, 근데 각 잡는 거 알고 있어! 아, 각 잡는 게 와! 아임레디! 아임레디! 네, 정말 이 선수는 준비된 선수예요. 아, 마지막에 왼쪽 사운드 세자마자 그 각을 좁히네요. 와, 흩뿌리는 에임에 가가지고 이게 야, 준비된 자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결국 쟁취를 하는 것인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아임레디가 결국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에이. 아, 이마저 서플라이를 쓰러뜨리는 하시라! 아, 와인투 메인 쪽이 좀 둘 이상이에요. 셋. 와, 셀링 잡았어요. 잡았어요? 해체해야죠. 네. 충격 화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준비가 돼 있긴 했는데 넘어갔죠 일단 파펜타는. 자, 스킬 못 쓰게끔 박난이 해주고요. 아, 박난. 자, 사냥꾼의 분노. 오, XPP. 마무리했네요. 자, 결국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가는 고마입니다. 우클릭 연사하면서 그냥 가겠다는 생각이어서 이거 그쵸? 자, 들어왔어요. 한 그 메인에 있는 거. 와, 이번 한 탭. 야, 에임으로 이거를. 자, XP 체력 7. 아, 에임레디 우클릭. 이거 근데 너무 들이대는데요. 진봉이가 그래도 메꿨어요. 잘 메꿨어요. 아, 뭐 시원하게 하네요. 오. 어이, 체력이 없어서 근데. 예. 뒤에서. 아하. 필솔 라운드를 가져가는 고마입니다. 확실히 승리를 거뒀지만 총기 상태가 제대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오퍼를 또 가디언 둘로 찍고 있던 거에 간 건데. 아, 여러분 가디언 쓰세요. 예, 가디언 너무 좋네요. 오퍼를 뭐 써보지도 못하고 끝났거든요. 마샬 가디언 쇼티. 예. 오늘 변수를 만들어내는 총들입니다. 네. 11대 5. 아, 가보자. 아이고, 지나갑니다. 와, 지나가보자. 정찰용 화살 쳐다보는 그 찰나에 이미 내 옆에 저 그 진봉이가 체리프. 체리프 사킬. 아니, 지나갑니다인데 이 라운드가 지나가는군요. 스님이 다시 산으로 복귀했어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엔 제트가 먼저 들어가고 쏘고 순풍을 긁어야 돼요. 아, 중력의 세 명 개! 무빙워크! 자, 하지만 그래도 교환? 둘둘 교환. 잠깐만, 아임레디가 열어줬어요. 자, 이러면 2대2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라운드가 많아요. 이겨야 되는 라운드를 누군가 해주는 라운드! 자, 시장 쪽 추격화살 보내주고요. 자, 무력화 명령 있습니다, 박난. 아, 이거 쓰기에는 좀 그래요. 예. 2대2라 쓰기 애매하죠. 네, 이거는 그냥 에임을 하고 싶어. 드라이브도 지금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 남아있죠? 네. 한 명 흘리고
자, 근데 사냥꾼의 공격 있는 안무리 이거는 해야 돼요? 에임 자체가 한이 유리해서 자, 쓰네요. 아, 그냥 과감하게. 자, 아임레딕. 아! 오, 딜딜딜. 자, 공속. 플래시를 하고 있는데 와, 방단이 이겨냅니다. 무력화 과감하게 써줬고 그로 인한 공속 팬텀이어서 이겼습니다. 몸샷으로. 와. 네, 신기하게 아무도 안 맞았어요. 예상이 되는 예상을 거죠. 예상을 했단 얘기죠. 네. 아, 방단이 하시나 잡았고요. 자, 수비 봉쇄 모르겠는데요. 네. 네. 어, 방런. 이거 무결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더가 너무 보이는 오더를 쓰다 보니까 대응이 되죠. 예, 대응을 아예 그냥 이거는 지진강사 쓰라고 그냥 방을 비워줬다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냥 검거한 걸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 서플라이가 아미리 잡았어요. 이러면 XPP만 남았습니다. 가는 길에는 오퍼가 와, 무결점이 네. 나옵니다. 11대 8. 자, 여기서 한 선수가 잡아낸다면은 한이? 이거 한이 이기면 진짜 모르죠. 아! 옆으로 돌리는데! 아니! 어? 어? 아니! 아, 경기가 무슨? 롤러코스터입니다! 멀리 아니, 나겠어요! 진짜 이게 에임은 진짜 좋다 보니까 이게 있지 가장 큰 문제 한이에요! 한이 한 뒤에서 오죠? 뒤에서! 시장에서 와요! 시장에서! 자, 외줄 타기! 오, 외줄 타기! 외줄! 아, 여기서 아, 타기! 한 때문에 안 돼요!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저렴한! 자, 진북이 대기 중. 데뷔 장치! 오히려 이거 잡고 A로! 이거 잡고 A로! 와, A로 돌려야죠! 그렇죠! 와, 그렇죠! 이거 아, 그렇죠! 왜냐면 진짜. 이미 B밀에 나온 걸 봤으면 이건 A로 돌려야죠! 이러면 방란이 봉주는데 셀링이? 오퍼! 셀링이! 셀링! 숲으로 살아! 아, 실바지 잡았어요! 야, 이걸 이겨요 이렇게! 와, 대박! 아직! 자, 메인 쪽에 아니, 근데 방란. 자리를 너무 잘 잡았고 B밀이 그대로 뚫린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실바지 보고 있죠! 자, 실반 방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 플래시 드라이브 그쵸. 아, 근데 거기 던질 때! 던질 때! 이제 나왔겠지 했는데 아. 이미 자리 잡았고. 아, 펠릭스가 모든 걸 하기에는 숫자 싸움이 안 됩니다. 펠릭스 1킬. 아, 한이 결국 승리 거두면서 WGS LCC 최종전으로 갑니다. 뭐 뉴제 선수가 다시 등장할지도 또 궁금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한과 아임레디 하시라 또200 이상의 또 컴패스 코어를 보여줬고요. 실반 XPP까지 고른 활약을 했었던 WGS XCC 13대 8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